2018 쿠스프로 대학농구 U리그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 경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용기, 권성진, 최재화, 권혁준, 박세원 선수가 원종훈, 권시현, 이면택, 윤원상, 표광일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팀의 경기 팁오프로 출발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외곽 쪽 다시 한번 빼줬고요. 석점 정확합니다. 권시현 자신 직접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선볼 상황 팀 선수들이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면택 2점 성공시킵니다. 단국대학교 선수들의 수비가 정말 오늘은 탄탄한데요. 아웃넘버 3대2 오른쪽 성공시킵니다. 뭐 조선대학교전 13득점, 고려대학교전 16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자신이 직접 2점 성공시킵니다. 살려냈습니다. 골 밑에서 2점 성공. 권혁준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2점 성공. 골 간수는 잘할 필요는 있습니다. 원종훈이 탑 쪽에서 석점 그대로 꽂혔습니다. 탑 쪽에서 이면택 이번에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아웃넘버 3대1 상황. 바운드 패스 뒤쪽으로 흐른 공 올라가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외곽 쪽에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1쿼터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바운드 패스 왼쪽 밀어줬고요. 2점 성공시킵니다. 오른쪽 최재화 골밑 파고들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조금 다른 양상의 경희대학교고요. 골밑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시현 밀어내면서 미들라인이 2점 성공시킵니다. 샤클라 7초, 6초, 5초, 4초 남겨놓고 던졌습니다. 뒤쪽으로 공을 건네줬습니다. 최재화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골밑 2점 성공. 최재화 자신이 직접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두 명 선수 사이 돌아서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라고 하면 거의 경희대학교 마지막 공격 될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3쿼터 이제 경희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됐습니다. 탑 쪽에서 석점 높이 뛰어올랐는데요. 리바운드 잡는 과정 공을 가로챘습니다. 골 밑에서 2점 성공시킵니다. 김현택 선수 오른쪽으로 윤원상 자신이 직접 돌파 스텝백 2점 성공시킵니다. 2득점 네. 3쿼터 들어오면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 샤클락 6초, 5초, 4초 남겨놓고 권시현이 마무리 짓습니다. 하는 경희대학교 수비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데 그 수비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아웃넘버 4대3인데요 오른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윤원상 지금 완전히 흐름을 탈 수 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경희대학교 바운드패스 밀어줬고요. 다시 한번 골밑 박세원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박세원 선수입니다. 탑 쪽에서 단국대학교 뒤쪽 다시 한번 권시현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돌아섰습니다. 왼쪽에서 공을 연결시킬 때 다시 한번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김준환 엔드원까지 성공시킵니다. 지금 또 네. 네. 오. 왼손으로 저. 다시 한번 단국대 권시현이고요. 권시현 돌아서면서 오른손 레이업. 권시현 선수 대단한데요. 빼줬고요. 권혁준이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박세원의 석점 터집니다. 다시 한번 권시현입니다. 권시현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크게 한번 돌아봤고요. 이 공을 가로채는 데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김준환이 가볍게 2점 성공시킵니다. 샤클락 6초, 5초, 4초, 3초 그대로 던졌습니다. 석점이 터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윤원상 선수가 샤클락이 쫓겨서 던졌는데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경희대학교 석점 이번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면택 권시현 자신이 직접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시현 선수를 막을 수가 없는데요. 4초 3초 경희대학교도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안쪽으로 A패스 이후에 2점 올려놓습니다. 리바운드에서는 여전히 경희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곽 석점 꽂혔습니다. 권성진 다시 한번 원종훈 공을 가로채는 데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권성진의 마무리
하지만 풋백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박재민, 박재민의 상자! 다시 경희대학교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이건 박재민 선수였습니다. 경희대학교 올라가는 과정 볼텐딩을 인증되네요. 아, 이번에도 김준호 선수가 이제 파고들 때 이면택 선수가 쳐냈는데 다시 한번 이면택 더블팀 붙어줬는데요. 샤클락 3초 남겨놓고 권시현의 삭자! 경희대 선수들이 수비를 한국대 이제 가드들이 공도 잡다. 경희대학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김준환 골 밑에서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공을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선택 권설지 삭자! 연습 경기 때 비시즌 때와 연습 경기 때 3점이 잘 들어가던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골이 네. 선언되면서 공격이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윤원상의 미들레인지 전파 성공. 남쪽에는 권시현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석점 이게 들어가네요. 이럴 때는 정말 짜릿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늘 경기 다시 한번 권시현 먼 거리 석점 이게 들어갑니다. 권시현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권태환에게 권태환이 블락 성공시키는데 이때 공격권은 계속해서 단국대학교. 그림 같은 권시현 선수의 석점이 있었거든요. 와, 그쯤에서 위기는 또 이제 벗어났습니다. 수비를 또 잘해줘야 되겠죠. 경기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권시현이 베이스라인을 폭파시켰습니다.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안쪽 파고드는데요. 스텝백 투잡 들어갑니다. 4쿼터 경기 권성진 안쪽 밀어줬고요. 골밑 성공 박세원. 공을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단국대학교 이때 수비다 파울. 자, 이때 1구 성공시켰습니다. 권태현의 자유투 2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제 40초가 남은 양팀의 경기 공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는 단국대학교. 주춤주춤 윤원상 자신이 직접 돌파 성공. 일단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파울로서 끊어봤었던 그렇죠. 한국대는 14.7초면 충분히 지금 순간입니다. 원성진의 자유투이고 성공시켰습니다. 윤원상 7초 6초 5초 77대 77 동점 상황. 경희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공격권이 한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성진 오른쪽 선택 자신이 직접 페인트 동작 이후에 뱅크샷 성공시키고 있는 박세원 선수입니다. 벤치에서 박수를 보내면서 경희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풋백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면택 다시 한번 권시현 권시현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이면택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권태환 권태환 속공 찬스를 살리지 못했었던 단국대학교. 오른쪽입니다. 자신이 직접 올려놓고 있는 김준환 앞쪽으로 권시현에게 권시현 두 선수 사이 자신이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앞쪽에는 원종훈과의 매치업이고요. 두 선수 사이를 이겨냈습니다. 최재화 득점 성공. 이제 연장전 35초가 남아있습니다. 돌파 이후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가로채기 성공시켰고요. 와 지금 석점 라인에서 권시현이 자유투 2구 성공시켰습니다. 권시현 자유투 2구 2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유투 3구는 성공시켰습니다. 경희대학교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오른쪽 선택 들어갔습니다. 이제 10초 공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경희대학교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워지는 경희대학교인데요. 공을 가로챘습니다. 마지막 공이 단국대에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91대 88 석점차 짜릿한 승리를 가져갑니다.